내 이름은 귀여운 아기 다람쥐 포로리. 반짝 친구인 보노모노, 심술궂은 너브리와 함께 이 숲에서 살고 있답니다. 너브리야, 거기서 뭐해? 너 마침 잘 왔다. 너 나랑 윷놀이 안 할래? 윷놀이? 이제 곧 설날이잖아. 설날 때는 원래 이런 놀이 하고 노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건데? 잘 들어봐. 여기 나무 조각 4개를 공중에 던져서 4개 전부 뒤집어져 있으면 유시고 하나만 똑바로 놓으면 걸, 2개가 똑바로 놓으면 개, 그리고 3개가 똑바로 놓으면 도가 되는 거야. 4개 전부가 똑바로 서 있으면 그건 목. 이렇게 나온 숫자만큼 말판에 말을 움직여서 먼저 도착한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지. 이야, 재밌겠다. 내가 먼저 시범을 보일 테니까 잘 봐. 으차! 우와, 유시다, 유! 너브리 유시다! 맞지, 맞지? 이렇게 유시나 뭐가 나오면 한 번 더 던질 수 있는 거야. 우와, 너브리 너 되게 잘한다. 에이, 뭘 이 정도 갖고. 자, 그럼 이제부터 시작한다. 내가 또 먼저 던진다. 으차! 우와, 개다, 개! 너브리 개 나왔다. 야, 개 나온 건 박수 칠 필요 없어. 이제 네 차례야. 알았어, 너브리야. 잘해볼게. 으쌰! 와, 거리다! 그럼 이렇게 3칸 움직이고, 자, 이번엔 내가 던진다. 으쌰! 우와, 또 개다! 너브린 개 나왔다, 개 나왔어! 야. 왜 너브리야? 내 이름에 개 갖다 붙이지 마. 알았지? 난 그냥 개 나와. 그래도 하지 마, 그래도 하지 마. 알았어, 너브리야. 그럼 나 던진다. 자, 우와, 유시다. 그럼 한 번 더 하는 거지? 그래, 한 번 더 던져라. 아, 나 윷놀이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자, 그럼 또 던진다. 으쌰! 우와, 내 말에 이만큼 도망갔다. 조금만 기다려, 내가 금방 쫓아가 줄 테니까. 자, 던진다. 으쌰! 우와, 또 개 나왔다. 너브리 개. 야. 내 이름에 개 붙이지 말라니까. 아, 네가 자꾸 개만 던지고 그렇지. 이게 왜 자꾸 개만 나오는 거야? 비켜봐, 한 번 더 던져볼게. 으차! 우와, 도! 개보다도 못한 도! 너브리 개보다도 못한 도 나왔대요. 야, 너 맞을래? 내 이름에 자꾸 개 붙이지 말랬지? 미안해, 너브리야. 다른 동물도 많은데 왜 자꾸 개만 나오는 거야? 한 번 더. 으차! 우와! 하지 마. 아, 근데 너브리야, 개 말고 또 다른 동물은 뭐야? 이 윷놀이는 말이지 집에서 기르던 가축을 놀이로 만든 거라고. 도는 돼지, 개는 개, 걸은 닭, 유는 소, 모는 말을 뜻하는 거지. 너부리야, 다른 건 다 맞는데 하나 틀린 게 있는 것 같거든? 걸은 닭이 아니라 양 아니야? 야, 포로리, 너 윷놀이도 오늘 처음 배운지 어디서 지적질이야? 아, 윷놀이는 처음 했어도 그 정도 상식은 다 안다고. 걸은 닭이 아니라 양이라고. 아니거든, 걸은 닭이 맞거든? 아니라니까, 걸은, 네, 양이라고. 웃기고 있네. 걸은 꼬꼬댁, 꼬꼬꼭, 닭이거든. 네, 양. 꼬꼬댁, 닭. 양. 닭. 양. 좋아, 그러면, 우리. 내기 할래? 네, 친친 패밀리도 내기 참여하실래요? 네, 오늘의 내기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정답자 세 분께는 친친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터넷 미니메시지나 한 건에 50원의 정보 이용 요금이 추가되는 48,00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설의 대표적 민속놀이인 윷놀이에서 걸은 어떤 동물을 뜻하는 걸까요? 닭. 양. 닭. 양. 닭. 양.